지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결혼을 하셨어야 돼요. 네, 했어요. 결혼하셨죠. 슬하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집이거든요. 없는데요. 자손이 아예 없으세요. 제자손만 하는 거죠. 앞에서. 네. 근데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집 아니에요, 이 집이.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자손의 기운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이두 분의 합이,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선생님 배우자라는 분의 합이 이상해져는 궁합이 썩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흔히 말해 뭐 사람 간에야 서로 뭐너 좋아 나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당이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이 조상과 신명의 합을 놓고 보는 건데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손을 잡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 뭐 계획적으로 자손을 안 낳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생기시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죠?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서로가 자손으로 인해서 뭔가 더 뜻을 잇고 천륜을 이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뭐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형국이다, 저는 말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도 내 명함이 있어야 되는 분이세요. 제 명함이요. 네.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선생님을 팔아가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밝은 모습 뒤에 어두운 모습 또한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쉽게 얘기를 드리면, 겉은 내가 웃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내가 고민을 안고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항상 내가 웃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속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외로우실 수도 있고 또 공허하실 수도 있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팔아먹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일하다가 이제 쉬어요, 지금.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마트에서 예. 네. 판매직.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일을 쉬고 있어요. 근데 올해 10월, 11월 들어가면서 다시 나는 선생님이 또 발을 내딛어야 된다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은 할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게 10월, 11월 큰 글씨예요. 양력으로 10월, 11월 가시면서 모르겠어. 선생님이 나가고 싶다 이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또 주위에서 찾아요. 근데 항상 그래. 조금만 그죠? 쉬면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렇게 뭐 제가 뭐썩 일을 잘하는 건잘 아니요, 모르겠는데 일 잘하세요. 일 일단 조금 잘하세요. 네. 쉬면 여기 와서 조금 도와달라. 도와줄래, 여기 와서 도와줄래 이렇게 하는데 뭐 친구들도 사업장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썩 가야 된다 생각이 이제 도와달라고 해도 친구 간에 이런 것도 생각하게 그죠.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이 그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으시고, 그만큼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야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소 짓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 또한 많은 게 선생님이거든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갈게 이러고 가. 사이가 억울하지든 말든 말게 뭐야. 일단 나 재밌으면 그만이니까 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에 들어오는 그 자리는 선생님이 가셔도 돼요. 가도 될까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날 찾아서 간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지? 아니, 아니, 여지껏 안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죠? 항상 조금, 나는 그냥 평생 직장을 좀 가고 싶어. 이 마음으로 갔어.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안 되고, 그게 잘안 되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겁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항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 내가 행여나 내말 한마디 이 사람과에 대해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내가 이 그거 엄청 사람한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이 사람한테 내가 괜히 실수하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생님 일 잘하시는 거 맞거든요. 왜냐? 선생님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선생님의 이 사람들 앞에서의 밝은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 아닌 평가가 매겨지는 데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미안해요. 나는 선생님이랑 대주님이랑 남편이랑 네. 난 구분이 너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 간에 편안하세요. 네? 사람 간에는 편안하세요. 네, 많이 사랑하는데요. 난 이상하게 합이 없다고 뭐 이런 거안 넣었는데도 그런 봐. 게다 보여요, 선생님. 그게 조상 간의 합의, 서로 등 돌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거의. 그래서 하는 일잘안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누구 하나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한 그릇에 선생님, 양쪽에서 물을 주면 금방 차잖아요. 근데 한쪽이 한쪽을 막고 있어. 그럼 그 그릇은 텅빌 수밖에 없잖아요. 딱그 형국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 양쪽 조상이 으쌰으쌰해서 너잘 되라, 나잘 되라, 너잘 되라, 나잘 되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주님을 좀 풀어본다 치면은, 대주님은요, 때려 죽여도 내 사업해야 되고, 내 장사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우리 대주가요. 네, 남편분이. 지금 남의 뜻에서 일하고 있나요? 네.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맨날 힘들다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사업 발라 했다가 쩔딱 망해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게 회복 중인데요. 근데 때려 죽여도 사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대주님을 좀 풀어본다 치면은, 이분은요, A부터 Z까지 하나하나하나 FM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이요? 네. 일을 할 때에는. 아, 네네네. 평상시엔 모르겠어요. 지금 일적인 걸 아, 보는 네.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것 FM으로 같더라고요. 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과 마찰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주님은 그냥 열심히 가만히 일만 해요. 근데 네네. 구설이 있다 소리 안 해요. 아, 네. 조금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죠?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일하던 분들이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나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있으라고 니는 조용히 하고 그냥 있어라.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도 없지만 거기에 말려서 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된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시 그죠?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또 대주님이 고집은 있어요. 네. 근데 귀가 얇아요. 아, 네. 잘 휘청휘청거려요. 팔랑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고집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휘청거림이 남들보다 더 심해요. 왜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랑 친하다고 생각을 해? 야, 무슨 콩으로 메주를 쓰냐? 팥으로 쓰지. 거기 시장 가서 팥 싸고 앉아 있어. 그럼 또그 팥을 사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걸 또 보면서 한숨을 쉬겠죠. 네. 근데 또 항상 웃긴 게 급해요. 가서 콩으로 바꿔와 이래도 안 움직여. 거기에서 선생님이 또 손잡고 그 시장까지 같이 가줘야 돼. 아, 네. 우리 신랑 좀 결단력이 조금 없어요. 부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대 자체는 사업을 해야지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한 3년쯤 뒤에 다시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 조상이 합이 없다 보니 이 조상이 합을 좀 빌고 나서 뭐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멍청한 사람이 굿하고 치성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왜더잘 되기 위해서. 네, 그건 아쉬운데. 그렇게 해서 좀 네. 풀어주고 나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대주님 옆에 인맥 관리는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옆에 너무 어수선해요. 신랑 옆이요? 네. 친구는 많이 없는데. 그냥 딱 일하는 사람은 딱그 일하는 사람만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서 그런가? 괜한 거에 눈을 뜨고 괜한 거에 현혹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정말
황새가 뱁새 쫓 아니 뱁새가 황새죠. 뱁새가 황새 쫓아다 다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대주님이 좀 아이 같은 면이 커요. 흔히 말해 옆에서 친구가 포켓몬스터 딱지 큰거돈 2만 원 주고 샀대. 그럼 자기도 사야 돼. 아, 네, 그거 돌아버려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의 인맥 관리를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괜히 흔히 말해서 골프에 눈 뜨고, 괜히 비싼 외제차에 눈 뜨고, 괜히. 외제차는 살 길하던데 그러니까. 사면 안 되나요? 지금 형편에 선생님. 정말 냉정히 말해서 지금 형편에.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편도 나와요? 아, 신랑 일이 잘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는 일단은 열심히 하거든요. 힘들다 해도 일단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잘안 되니까. 진짜 빗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근데 또 선생님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게, 대주님이랑 싸우기는 해도 어차피 대주님이 원하는 거다 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밑 되더라고요.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사람이 애잔한 감정이 항상 좀 깔려 있으니까 안 들어주면 그냥 내거 하나 그냥 포기하고 잘 해주자 이런 마음이 차라리 그돈 아껴서 선생님 양가 조상의 합을 좀 빚으세요. 저는 그러면 대주님이 더잘될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서 같이 채워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한쪽에서 막고 있는 형국이니 대주님이 잘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제발 좀 해주세요.